그래 미소라. 엄마, 나 오늘 3분 뉴스 방송했어. 그게 무슨 소리야? 방송을 하... 어머! 진짜 방송 말이야? 응. 아, 근데 왜 그 얘기를 지금 해? 첫 방송인데 엄마가 못 본 게 말이나 돼? 나도 몰랐어. 오늘 아침에 국장님이 갑자기 하라고 하셔서. 그랬어? 예, 근데 실수 안 하고 잘했어? 모르겠어.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. 아유, 이게 꾸미니 생시니. 우리 딸이 뉴스 방송을 다 하고. 저기 미소라, 이따가 집에 들어올 때 그거 CD에 복사 하나 해와. 영웅이도 보여주고 엄마도 네가 방송에 어떻게 나왔는지 너무 궁금해. 응, 알았어. 미소라, 너 왜 그래? 울어? 아니. 지금 우네. 왜 그래? 첫 방송한 좋은 날인데. 엄마, 이럴 때 소령 씨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. 이러면 안 되는데. 미소라. 소룡씨 지금 얼마나 힘들까. 근데 그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. 나 어떡해. 네가 소룡이 걱정을 왜 해. 소룡이 생각하지 말고 빨리 네 마음이나 정리해. 조금만 지나면 다 잊혀질 일이야. 이따 집에서 봐. 알았어. 미소리한테 자네 얘기 다 들었어.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못나서 미소씨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. 아니야. 그게 왜 자네 잘못이야. 아닙니다. 제가 못난 탓입니다. 오히려 그런 결정을 한 자네를 생각하면 가슴이 더 아파. 내가 미소리한테 빨리 마음 정리하라고 했어. 그러니까 자네도 정리 잘해. 네. 그래야죠. 그냥 예전처럼 저 회사에선 편하게 대해주세요. 그래, 그래야지. 그래, 수고 많아. 아니, 이소영 팀장이 그 집 친아들이 아니었다고? 네. 그래서 지금 이 팀장이 충격이 큰가 봐요. 왜 안 그러겠어요.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의 뜻 거역할 수 없다고. 미소리도 소령이도 생각하면 불쌍해서 안타까워 죽겠어.